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여러분 제가 룩북을 이제 찍겠다 계속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타이밍을 자꾸 막 한순간 한순간씩 놓치다 보니까 계절이 자꾸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겨울 룩북은 포기하고 약간 겨울과 봄 사이 그 룩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49kg예요.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49kg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치마도 많이 도전을 하고 또 고맙게도 이 새로 생긴 아이템이 있잖아요. 우리 레그워머가 새로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아이템 덕분에 좀 종아리 커버가 되게 수월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체 비만 룩북보다는 좀 종아리 커버 룩북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옷이 왜 좋은지랑 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옷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도 같이 열심히 해드리려고 하니까 영상이 길어질 각오를 하고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룩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은 약간 그냥 기본적인 코디로 시작을 해봤는데 보이시죠? 엄청 숏한 반팔이에요. 이거는 약간 몸매가 핏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라인의 반팔인데 이런 반팔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면 되게 애매한 기장으로 떨어지는 이 반팔에다가 골덴 바지를 매칭을 해줬는데 이 골덴 바지가 여러분 진짜 너무 핏이 예쁘고 엄청 도톰해서 되게 따뜻해요. 보통 이런 두께감이 있는 골덴 바지 같은 경우는 엉덩이 쪽 핏이 되게 부해 보인단 말이에요. 얘는 이 허리 부분에 있는 이 띠 라인 있죠? 요것도 되게 조금 넓은 편이고 허리부터 골반까지의 이 핏이 되게 통통해 보이지가 않는 핏이에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핏? 그래서 입었을 때 뭔가 옷이 막 튀어나온다거나 좀 뭐 이렇게 여기만 볼록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딱 허리를 잡아주면서 그 잡아준 허리부터 완전 일자로 뚝 떨어지는 핏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기다가 이제 가디건을 걸쳐주면 완전 대학생 새내기 룩인데 약간 이런 도톰하고 귀여운 느낌의 이런 가디건을 하나 가지고 와줬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제가 다른 거를 가지고 온 거는 진짜 대학생 룩 같은 가디건인데 요 가디건 요거 두 가지 다 에이티즈에서 샀는데 좀 전체적으로 딱 맞게 떨어지지만 허리 라인은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핏이에요. 그래서 이 티셔츠를 밖으로 빼고 이 가디건을 밑에 부분을 이렇게 딱 잠궈놔주면은 굉장히 힙한 느낌으로 이렇게 착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런 네이비 진짜 귀여운 이런 캡모자를 딱 하나 써주면 이런 느낌으로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꼬리를 좀 빼서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힙한 것 같아요. 이 모자는 아마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런 룩 코디들에 되게 많이 쓰일 예정인데 이 모자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핏이거든요. 처음에는 좀 대두들을 커버해줄 순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얘를 딱 착용하자마자 생각이 너무 바뀌었어요. 약간 좀 이 모자의 소재 자체가 되게 빵빵한 그런 뽀글이 소재로 만들어진 모자라서 모자 자체가 되게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딱 썼을 때 오히려 이 두께감 덕분에 좀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이런 컬러감의 네이비가 너무 쨍하지도 않고 너무 딥하지도 않고 정말 딱 예쁜 컬러감의 네이비여서 어떤 옷이랑 같이 매치를 해도 되게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룩들이 진짜 정말 많은데 오늘 거의 다 쓰일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번 룩도 약간 뉴진스 스타일 좀 그런 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크롭 셔츠지만 좀 몸 라인 자체가 조금 드러나는 그런 셔츠랑 그리고 로우라이즈 청치마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제가 일단 이 룩북에서 아무리 제가 살이 빠졌다고 한들 저는 어쨌든 이 하체 통통인 건 영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옷을 입을 때 약간 이 저의 체형을 좀 커버를 하면서 입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하체에 조금 고민이 많으시고 좀 상체에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 약간 이런 느낌의 좀 크롭 셔츠를 입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스트라이프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입었을 때 정말 몸 라인 자체가 너무 예뻐 보여요. 진짜 딱 가슴 부분부터 이 허리 부분까지는 딱 잡아주니까 약간 뭐 부해 보이거나 이런 느낌도 전혀 없고 이 어깨 라인도 사실 제가 어깨가 조금 넓은 편이에요. 넓으신 분들도 딱 입었을 때 너무 꽉 끼는 느낌 없고 그리고 어깨 평균이신 분들도 입었을 때 여기가 너무 큰 느낌 없이 진짜 약간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그런 셔츠 같아요. 좀 특이한 게 있다면 몸통 부분은 되게 타이트한데 팔 부분은 조금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이 밑에가 잡혀서 허리 라인이 슬림하게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또 입어준 이 청치마는 얘가 완전 기본 느낌의 청치마이지만 핏이 너무 예쁜 청치마여서 이게 딱 보시면 다른 로우라이즈들은 여기 허리부터 그냥 밑에까지 일자로 통짜로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골반에 걸친 수건 같은 느낌인데 얘는 딱 보시면 약간 허리 라인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는 라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내렸을 때 하체 부분에 너무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그런 핏이에요. 그리고 이게 컬러감 역시 진짜 워낙 기본적이지만 촌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의 좀 빈티지한 데님 느낌이라서 딱 요즘 제가 입는 옷들이랑 이 컬러가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봄에는 그냥 뭐 이렇게만 입고 나가도 되는데 지금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쯤에는 아무래도 조금 추울 수 있잖아요. 쌀쌀할 수도 있으니까 요 아페스 가디건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또 이렇게 톤을 맞추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페스 가디건에 이렇게 모자를 같이 코디를 해줬어요. 스쿨룩 같은 느낌도 나면서 그리고 여기 단추를 살짝 잠궈주면 이런 식으로 연출해서 입을 수가 있어요. 약간 오프숄더처럼 이렇게 까가지고 입으면 더 예쁘거든요. 여기다가 학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약간 좀 대비되는 볼캡을 써줄 건데 이 볼캡도 진짜 이 컬러가 되게 톤이 잘 맞아가지고 딱 썼을 때 정말 한순간에 힙해지는 그런 볼캡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다리가 여러분 심심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근데 하비코디 전문인 거 아시죠? 저는 종아리가 진짜 너무 두껍고 너무 콤플렉스기 때문에 무조건 종아리를 가리는 코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찾은 게 이겁니다. 얘 너무 귀엽죠? 약간 니트 짜임으로 된 레그워머는 좀 말리듯이 퍼진다고 하면은 얘는 아무래도 원단 자체가 그냥 툭 떨어지는 원단을 가지고 그냥 붙여서 만든 거다 보니까 뭐 니트처럼 그 특유의 말리는 현상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다리 종아리가 좀 얇아서 나는 워머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스 타킹 신으셔도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세 번째 룩은 약간 조금 귀엽게 연출을 해봤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코디하고 싶었던 룩이에요. 요거는 약간 보시면 이 위에 제가 입은 이 이너가 후드가 달린 티셔츠거든요. 약간 골지티인데 면도 딱 촉감도 너무 부드럽고 스판기가 좋아서 약간 체형에 구애받지 않고 다들 착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안에 켈빈 클라인 이 속옷을 같이 입어줬거든요. 근데 꼭 켈빈 클라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글씨가 들어간 브라탑을 같이 매칭을 해주시면 조금 더 힙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지는 반바지인데 사실 이 반바지는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다가 핏에 조금 실망한 반바지거든요. 조금 기장감이 되게 애매하게 길어요. 그래서 그 밑단을 이런 식으로 두 번 정도 접어줬어요. 이렇게 접지 않고 입으면 제 안 그래도 짧은 다리가 더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접어서 저는 입고 그리고 요거랑 깔맞춤 약간 상의랑 깔맞춤해서 이런 폭닥폭닥한 느낌의 비니를 착용을 해줬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싫어하는 비니의 핏이 머리 뚜껑은 딱 맞는데 위에가 살짝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핏을 제가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딱
쓰면 머리에 딱 붙어가지고 두상이 커 보이지 않는 그런 핏의 비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워머. 이게 진짜 양말을 굳이 안 신더라도 종아리를 끊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생긴 거예요. 저는 워머를 약간 요 워머를 했는데 종아리 너무 귀엽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워머는 발목 부분에 주름을 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종아리에서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신을 딱 봤을 때 진짜 내 이 살색 다리가 좀 많이 보이면서 좀 시각적으로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중요한 거, 이 옷을 입고 너무너무 나가고 싶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입고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요 가죽 자켓이에요. 이 자켓은 시아주 자켓인데 양가죽이라서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제가 가죽 자켓 자체가 잘 안 어울리는데 이 자켓의 쉐입 자체가 되게 좀 캐주얼한 느낌의 쉐입이라서 이런 옷 위에다가 이렇게 툭 걸쳐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걸쳐주고 이너에 있는 요 모자 포인트 요거로 이렇게 딱 빼주면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귀엽죠? 봄에 한 번 꼭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룩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 코디는 짜잔! 오랜만에 기본티 코디를 가지고 왔는데 기본 티지만 이 배꼽 쪽에 이런 트임 포인트가 있는 티예요. 근데 이 티가 여러분 진짜 핏이 너무 예뻐요. 저 또 기본 티 처돌이잖아요. 기본 티 입을 때 핏을 되게 까다롭게 보는 편인데 이게 티셔츠 소재 자체도 그냥 피부가 조금이라도 예민하다 싶은 사람들이 입어도 괜찮아 할 정도의 진짜 그럴 정도의 부드러운 소재고요. 불편할 정도로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여유가 있는 핏인데 라인이 되게 예쁘게 들어가서 몸이 예뻐 보이는 그런 티셔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보시면 팔 부분이나 이런 허리 부분이 막 너무 딱 붙지는 않아요. 근데 몸이 너무 예뻐 보여요. 진짜 이런 게 정말 핏이 예쁜 티셔츠인 거거든요. 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이 넥라인 보이시죠? 이 넥라인 좀 이게 라운드 넥으로 깊고 넓게 파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쇄골 라인이랑 어깨 라인을 좀 드러내주면서 되게 예뻐 보이게 해주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깨 라인도 완전 없는 게 아니라 어깨 부분이 이렇게 딱 일자로 끊겨 있어가지고 어깨가 정말 많이 넓으신 분들이 입었을 때 좀 이게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팔 기장도 진짜 제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팔 기장도 정말 길어가지고 손등을 다 덮거든요. 손목 안쪽에 이렇게 트임 효과가 있어가지고 활동할 때도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옷이 이렇게 몸 라인을 따라서 가다가 이 중간에 약간 트임 효과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트임 효과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 옷 자체가 정말 막 야하지는 않은데 막 그렇다고 또 유격을스럽지도 않고 이게 V자로 트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선이 약간 이 중앙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리도 조금 더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조거 팬츠랑 같이 입었을 때 이 밑에는 너무 트레이닝 느낌이지만 위에 조금의 포인트 기본 티를 줌으로써 좀 꾸안꾸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의 코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몽클레어 비니를 같이 썼잖아요. 근데 이 비니 컬러감이랑 이 티셔츠 컬러감이랑 둘 다 막 쨍한 컬러감이 아니라 조금 딥하고 채도가 낮은 느낌의 컬러감이라서 이렇게 두 개가 되게 같이 잘 어울리고 이거 아니면 또 아까 썼던 이 캡, 볼캡 이렇게 볼캡에다가 딱 이 코디 입어주면 진짜 세상 힙한 진짜 내가 이렇게 입고 만약에 동네 나가잖아? 그러면 다 쳐다볼걸? 진짜 이 사람은 꾸미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간지가 나고 힙하네? 이런 식으로 다 쳐다볼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입고 지금 약간 이렇게 아까부터 제가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고 있잖아요. 꼭 이 목걸이가 아니더라도 좀 이런 롱 넥크리스를 착용을 해주면 좀 심심한 룩에 포인트가 너무너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목걸이를 꼭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추우면 안 되니까 요 퍼가디건을 입어줄 겁니다. 이 퍼가디건은 여러분 저 진짜 많이 입었거든요. 요 퍼가디건은 정말 휘뚜루마뚜루템이에요. 뭐 귀엽고 러블리하고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약간 이런 힙한 코디랑 같이 매칭을 해줬을 때 더 힙해져요.
너무 예뻐요. 보시면 전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게 허리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약간 허리에서부터 조금 위쪽에서 좀 떨어져요. 내 바디 길이를 조금 잘라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허리선이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착시가 있어서 좀 다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에 약간 이너를 어떤 이너를 입어도 다 잘 어울리고 요 어깨에 있는 이 카라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여기 뒷부분에 있는 요 날개. 요 날개 덕분에 어깨가 조금 좁으신 분들이 착용하셨을 때 어깨가 직각 어깨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부분도 단추가 사실 달려있었으면 좀 심심했을 텐데 이렇게 라운드로 정말 좀 가디건처럼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딱 걸치는 느낌으로 너무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게 이게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거 팬츠를 항상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부에서만 사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핏이 뭐냐면 성범이도 빼서 입을 수 있는 핏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부에 있는 조거 핏들은 항상 허리랑 골반 쪽은 뚝 떨어지는데 되게 힙한 느낌이 나는 그런 조거들이 많아서 조거 팬츠는 그냥 딱 이 영상 보시고 비슷한 느낌의 이런 아방한 핏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룩은 약간 지금까지 입었었던 느낌이랑 조금 다른 느낌의 룩인데 이런 까시머리가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룩이에요. 일단은 이 위에는 약간 레이스 같은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좀 입체적인 레이스 소재? 퍼프 레이스 같은 소재로 되어 있고 이 허리 조이는 부분 있죠? 이 허리 부분에는 벨벳 소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위아래 리본 포인트가 있는데 이 위에는 따로 조이는 거 없이 그냥 진짜 이거 한 개만 묶어주면 되는 그런 리본이고 그래서 살짝 여기 중간 보면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얘는 솔직히 뭐 다니면서 이렇게 벌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밑에가 약간 아일렛처럼 줄을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내 몸에 맞게 조여야 되는 그런 형태의 리본이거든요. 이 밑에 허리 부분을 아일렛을 내 체형에 맞게 조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더 말라 보인다? 좀 허리가 더 얇아 보인다라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얘가 완전 이런 신축성이 있는 느낌의 소재에다가 밴딩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입었다가 오프숄더도 했다가 좀 그렇게 연출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숄더 하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입을 거면 청바지가 아니라 진짜 밑에 약간 허리를 꽉 잡아주는 플레어 스커트 같은 거 입어주면 진짜 예쁠 것 같고 오프숄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때는 여기 팔 부분에 밴딩이 한 번 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퍼프 소매처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강조를 해서 좀 입어주는 게 핏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퍼프 소매로 올려줬을 때 진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어깨가 좁으신 분들이 착용하셨을 때 어깨가 조금 더 예쁘게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깨가 넓은 편이지만 지금 이 퍼프 소매가 막 두껍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청바지를 입어줬는데 이 청바지는 여러분 제가 그 아브 사장님이랑 제가 친분이 있게 됐잖아요. 같이 이제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일본 여행 갔을 때 아브 사장님이 입고 있는 바지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였어요. 근데 이거를 보는데 약간 약간 와이드 팬츠 같기도 하고 일자 팬츠 같기도 하고 너무 핏이 너무 이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자 팬츠다 하면은 좀 7080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일자 핏이지만 끝에가 정말 길게 떨어지는 일자 핏?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옛날 느낌, 촌스러운 느낌이 하나도 없고 좀 특이하다라고 느꼈던 그런 바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친구가 너무 말랐는데 제가 입었을 때도 똑같은 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역시나 청바지를 포기를 못하잖아요. 특히나 합이기 때문에 허리는 딱 잡아주고 허벅지부터 일자로 쭉 떨어지는 바지를 입어야 제 체형이 커버가 되게 잘 되는데 이 바지가 진짜 그래요. 약간 나는 와이드 팬츠는 너무 통이 커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너무 추천드리는 바지예요. 그리고 이 청바지에 이런 색감이나 패턴 같은 것들도 유니크하고 Y2K 느낌으로 색이 잘 빠져서 지금 입어도 진짜 사계절 내내 유행 안 타고 쭉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팬츠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그를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이게 상의랑 컬러가 어그랑 좀 비슷하게 맞다 보니까 청바지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도 진짜 이질감 없이 코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어그에다가 좀 바지를 집어넣어서 코디를 하니까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바지 빼서 입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간 액세서리 포인트가 조금 허전하니까 요런 선글라스를 가지고 왔는데 얘는 안경 같죠 여러분? 선글라스랍니다. 진짜 힙하죠?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위아래 상의 매치가 안 되는 느낌을 너무 좋아해요. 위에는 힙하지만 밑에는 러블리한 그런 느낌을 진짜 좋아하는데 또 제가 과한 거는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좀 요런 정도까지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경 같은 선글라스는 프라다 건데 얘는 안경 같아가지고 샀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안경 같아서 샀는데 얘는 틴트 선글라스래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 있으면 안경처럼 그냥 투명하지만 밖에 나갔을 때 좀 햇빛을 받고 이러면 이게 까매져요. 그리고 얘가 안경 테도 되게 가볍고 제가 안경을 쓰면은 좀 무거워가지고 여기에 눌려서 되게 아픈데 얘는 조금 오래 쓰고 있어도 눈이 괜찮아가지고 쓰기 싫으면 이렇게 머리띠처럼 이렇게 코디해줘도 너무너무 힙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 머리 뒤에 핀이 있거든요? 보이나요? 이 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 보이려나? 이 핀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사실 여기 옆에다 꽂으려고 산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약간 이런 까시머리 같은 거 할 때 삐져나온 거 정리하는 김에 힙해지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뒤태가 예쁜 핀. 어쨌든 해가 지고 있으니까 저는 또 빨리 다음 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룩은 이 반팔과 같이 코디한 룩인데 반팔이 코디하기도 되게 쉽고 일단 너무너무 기본템이어가지고 정말 정말 꼭 필요한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이 반팔은 제가 보자마자 너무 이 프린팅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얘가 살짝 되게 도톰한 소재의 반팔이에요. 한겨울에도 그냥 단독으로 입고 그냥 그 위에 아우터 걸치기에도 되게 좋고 그냥 뭐 이너로 입기도 되게 좋아요. 저는 박스티가 되게 안 어울려가지고 좀 꾸며 입어야 그래도 박스티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입고 밑에 뭐 다른 걸 입으면 좀 제 체형을 제대로 살리지를 못해서 약간 저처럼 상체가 조금 드러나야 하는 분들은 박스티를 어떻게 입으면 코디하기 좋은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끈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 저희 같은 체형에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사실 이렇게 좀 반팔 티를 입고 귀엽게 코디하는 걸 되게 너무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항상 좀 이렇게 라인이 없는 반팔 티를 입으면 진짜 제 몸무게가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말라 보이지 않고 그냥 되게 통통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벨트로 이렇게 허리를 한번 끊어주면 이게 코디도 되고 확 뭔가 말라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액세서리 포인트를 진짜 잘 활용하는 편인데 이 클립 같은 거 보면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되게 러블리하죠.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라 가지고 이 반팔티뿐만 아니라 좀 어떤 코디에다가 해도 되게 예쁘게 매칭할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뭔가 멋스러워 보이고 좀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말라 보이고 좀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반팔티는 진짜 기본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을 때 이렇게 포인트 주기 딱 좋은 반팔티고 제가 이 밑에 같이 매치한 치마는 니트 치마예요. 근데 이 니트 치마는 엄청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잘 늘어나고 무난한 그런 컬러감이라서 좀 매칭할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얘가 보시면 뒤쪽에 트임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사실 니트 치마여가지고 이게 트임 포인트가 없었으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뒤에 트임 포인트가 되게 작게 하나 나 있어가지고 안에 부츠를 신었다던가 아니면 뭐 걸어 다닐 때 이럴 때 좀 답답함 없이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얘가 기장감이 제가 키 160 기준에 발목까지 딱 오는데 이 밑단에 보면은 밑단 포인트가 막 엄청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냥 박음질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그냥 밑단만 수선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점에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또 아까 착용했었던 요 퍼 가디건을 이런 식으로 같이 코디를 해줄 건데 제가 밑에 착용한 요 치마가 니트 소재이다 보니까 이 반팔만으로는 조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위 아우터를 살짝 계절감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에 아우터로 매칭을 해주면 약간 조금 밸런스도 다 잘 맞고 그리고 좀 안정감이 드는 그런 코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신발은 저는 어그를 코디를 해줬는데 사실 어그 아니라 크록스 신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운동화 신어도 예쁘고 부츠 신어도 예쁘고 좀 여러모로 좀 활용하기 좋은 코디인 것 같아요. 짜잔! 지금 코디한 거는 이제 Y2K 같은 패션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너무 Y2K 같은 패션보다는 실생활에서 좀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요즘 또 똑딱핀도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똑딱핀 꽂아주고 깻잎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도 높게 올려 묶어봤어요. 이 상의는 아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초반에 그 반바지랑 같이 코디를 했었던 그 아이보리 컬러의 골지 후드 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티의 겨울 버전이거든요, 이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골지 티 같은 경우에는 여름 버전이라서 단추가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너를 꼭 착용을 하고 입어줘야 되는 거였다면 얘는 보시면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네 개 다 달려 있어요. 끝까지 다 달려 있어가지고 이너를 따로 착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입기에도 너무 좋아요. 뭔가 소재도 여름 버전은 되게 조금 펄렁하면서 신축성 있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되게 좀 단단하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이 살에 닿는 촉감도 진짜 부드럽고 뭔가 두께감도 조금 느껴지지만 진짜 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두께감이어가지고 지금 구매해 놓으셔도 그냥 사계절 내내 다 입으실 것 같아요. 여름 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세로줄 패턴이 진짜 아까도 그랬지만 너무 몸 라인을 진짜 말라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었던 게 이게 너무 약간 이렇게 딱 붙어 있었으면 진짜 많이 부담스럽고 많이 손이 안 갔을 텐데 이게 일자로 뚝 떨어지되 요 허리 라인에서 딱 크롭이 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체형을 보완해주고 몸을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후드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넥라인도 이렇게 V자로 나가지고 목선도 굉장히 길어 보이고 이 연두색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컬러 매칭하기가 되게 애매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채도가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이 밑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떤 류의 하의를 매치를 해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뻐. 이거는 약간 나는 실물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진짜 딱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이 실루엣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의를 어떤 걸 매치해도 다 잘 어울리는 핏. 뒤태도 진짜 뒤태도 너무 예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저는 이 하의를 엄청 부드러운 골지 패턴의 그 니트 팬츠를 코디를 해줬는데 얘는 몸의 실루엣에 전체적으로 좀 딱 붙어서 떨어지는 핏이에요. 끝단은 부츠컷처럼 되어 있고 요 허벅지 라인이 되게 예쁘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니트 팬츠다 보니까 이 속옷을 좀 잘못 입으면 그게 티가 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거 입을 때 네모 팬티를 꼭 입고 착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까지 아이보리인 줄 알았는데 약간 민트빛이 돌아요. 그래서 이 위아래로 매칭을 해줬을 때 톤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조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매치를 해준 거는 요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의 퍼가디건. 근데 얘도 진짜 핏이 진짜 예뻐요. 이게 자칫 너무 Y2K 같아질 수 있는 거를 이 퍼가디건을 입어줌으로써 좀 약간 융화를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이 안에 있는 골지 후드랑 이 퍼가디건이랑 기장이 딱 맞아떨어져요. 이게 뭔가 이제 기장이 조금 달랐었더라면 좀 이 전체적인 룩이 조금 조화가 어색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요게 진짜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화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진짜 이 헤어스타일이랑 옷 스타일이랑 전부 다 지금 약간 Y2K 느낌 완전 뿜뿜해가지고 핫플 가잖아요. 그럼 진짜 내가 이 구역 꾸안꾸 끝판왕. 진짜 신발은 너무 과해지면 안 되니까 약간 크록스로 난 진짜 진정한 끝판왕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이번 룩도 하체를 완벽하게 커버해줄 수 있는 룩인데 고급지게 입고 싶고 치마 입고 싶은 그런 하체 통통이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룩이에요. 일단은 이 분위기 자체는 요 트위드 자켓이 다 했거든요. 요 트위드 자켓 저 진짜 완전 한겨울 날씨에도 입고 돌아다녔는데 얘는 이 안에 약간 융털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진짜 두꺼워가지고 정말 따숩더라고요. 근데 트위드 자켓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꺼우면 부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핏 자체가 진짜 똑 떨어지는 핏이어가지고 정말 두꺼운데 정말 안 부해 보여요. 진짜 어느 룩에나 매치하기도 되게 좋을 뿐더러 이 트위드 자켓의 핏 자체가 너무 예쁘고 요 트위드 자켓에 있는 이런 수술 포인트 요런 귀여운 수술 포인트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포인트가 진짜 모든 끝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소매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되게 좀 유니크하고 좀 고급진 느낌을 준다면 이 단추가 딱 이렇게 심플하게 메탈 정도로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룩을 보면은 단정한데 유니크하다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안에 약간 이런 이너를 입었어요. 섹시한 이너. 이 이너가 핏이 진짜 예뻐요. 약간 상체 라인이 정말 예뻐 보이는 핏이에요. 라인이 되게 독특하죠,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어깨 라인을 조금 강조를 시켜주는 그런 라인인데 신축성이 있는 원단은 아니고 엄청 조금 단단한 느낌의 원단인데 좀 이렇게 입었을 때 이런 팔에 있는 군살들을 조금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끝단은 그냥 똑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사실 이 정도의 기장감이 코디를 할 때는 가장 좋거든요. 막 옷 안에 넣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 중간에 절개 포인트가 딱 들어가가지고 이 라인 덕분에 조금 더 상체가 슬림해 보이는 듯한 그런 착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치마를 입어줬는데 이 치마의 디테일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 옆에 트임 포인트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는 사실 지금 스타킹 보이게 신을 게 아니라 이 치마는 진짜 맨살이 조금 보여야 좀 섹시한 그런 치마인데 이게 딱 아우터 입고 봤을 땐 정말 단정해 보였잖아요. 근데 아우터 벗으면 이렇게 엄청 섹시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이 치마가 진짜 기장감도 짧지 않고 딱 진짜 플레어 라인으로 딱 떨어지다 보니까 좀 허벅지 라인이 되게 예뻐 보여요. 이렇게 입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이 허리 라인이 진짜 너무 말라 보이는 데다가 이 치마가 또 A라인으로 퍼지다 보니까 체형이 보완이 완전 잘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요 신고 온 요 스타킹. 요 스타킹도 제가 정말 많이 탐이 났었던 스타킹인데 얘는 되게 독특하게 망사 스타킹 위에 다시 시스루 스타킹이 덧대어져 있는 형태로 생긴 스타킹이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압박이 장난 아니에요. 신을 때 진짜 힘들고 일단 그만큼 근데 압박이 잘 돼서 다리가 스타킹을 안 신은 내 다리보다 더 얇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룩은 이 헌터 같은 이런 장화 를 신어야 돼요. 끈 부츠나 약간 좀 이렇게 꾸며서 신는 굽이 있는 그런 부츠 같은 거는 신으면 너무 깔롱부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난 꾸안꾸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화를 신으셔야 지금 같은 느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위에는 꾸몄는데 밑에는 뭔가 툭 아무거나 신은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여기에 제가 이 트위드 자켓을 입었지만 트위드 자켓 말고도 진짜 다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약간 톤이 비슷한 요 뉴진스 스트 요 자켓. 얘는 요렇게 톤이 엄청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어줘도 예쁘고 약간 요런 벨벳 같은 느낌, 스웨이드 같은 느낌에 좀 카멜 컬러로 포인트를 줘도 되게 예뻐요. 근데 아까 그 자켓은 조금 오버핏이었다면 요 자켓은 딱 허리선에 맞춰서 떨어지는 되게 숏한 기장감의 자켓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방금 입었던 자켓보다는 요 자켓이 지금 룩에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말고 요 트위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다리 라인을 조금 드러내줘야 될 때는 위쪽이 조금 펑퍼짐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딱딱 붙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위 아니면 아래 어느 쪽 한쪽만 조금 노출을 해주면 부해 보이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너무 예쁘죠? 이게 진짜 너무 한겨울에 입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자켓 진짜 왜 안 사? 너무 예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룩이에요. 얘는 위아래 상하의가 아니라 이렇게 원피스예요. 원피스인데 진짜 러블리한 오프숄더 원피스. 얘는 좀 아껴뒀다가 이제 봄쯤에 이렇게 입고 나가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원피스가 전체적으로 조금 두께감이 없는 편이라서 이렇게 비침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입을 때 여러분 꿀팁이 그 쿠팡에 파는 거 중에서 속치마 속옷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약간 네모 팬티처럼 되어 있는데 네모 팬티에 이렇게 앞에 덧대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색을 구매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치마를 입었을 때도 이렇게 약간 Y존도 티도 안 나고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매칭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어깨 부분에 좀 오프숄더처럼 연출을 할 수 있는데 이 밑에 내려와 있는 이 밑단이 진짜 러블리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딱 입었을 때 이 팔뚝을 다 가려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소매도 되게 길어가지고 진짜 딱 입었을 때 좀 지켜주고 싶은 그런 여리여리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어깨 드러내주는데 이게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여러분 모델 컷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오자마자 옷을 입었는데 나는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와 내 어깨가 진짜 넓구나 진짜 넓구나 이래서 내가 그 아부 사장님을 만나서 나는 왜 이게 안 되냐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부 사장님도 어깨를 이러고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어쨌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깨 양쪽에다가 내리면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더 흘러내리지 않고 딱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쪽 다 내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한쪽만 좀 과하게 이렇게 내리는 게 더 예뻤어요. 이런 털 가방이랑 신발을 같이 매칭을 해줬는데 이자벨 마랑 신발 제 요 신발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엄청 이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이 신었을 때 종아리의 이 알 부분을 딱 끊어줘가지고 다리가 되게 예뻐 보여요. 이 A자 커팅 된 부분이 종아리가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위로 감싸주면서 종아리가 되게 일자로 예뻐 보이는 그런 착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구두 너무 좋아하거든요. 긴 것도 있고 이거보다 더 짧은 것도 있을 텐데 저는 다 신어봤는데 다 다리가 짧아 보이고 얘가 제일 다리가 예쁘고 길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발이 되게 작은 편인데도 발목 부분이 원래 이렇게 똥똥하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발이 막 극단적으로 작아 보이지도 않고 진짜 좀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제가 지금 이 원피스에다가는 이 핀을 코디를 같이 하긴 했는데 원래는 이 모자를 같이 썼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모자를 같이 써도 엄청 힙한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약간 언밸런스한 거. 이 원피스 자체는 너무 러블리한데 이 모자가 진짜 좀 힙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써주면 진짜 힙하고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도 코디하고 이렇게도 코디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힙해지고 싶다 하면 이런 모자 써주고 해주면 끝! 여러분 이렇게 겨울과 봄 사이 약간 간절기 룩북을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진짜 너무 오랫동안 못 찍어가지고 진짜 소중이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지금 두 착장이나 놓쳤거든요. 그래서 남은 거는 또 열심히 룩북 찍고 제가 작게 작게라도 진짜 소개해서 영상 자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